안녕하세요. 차리브입니다. 벌써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은 추석 한복 룩북을 그렸어요. 정말 룩북은 오랜만이죠? 먼저 리볼을 그릴게요. 요즘 많이 선선해졌죠? 선선해지니까 되게 더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아주 잘 참고 있답니다. 코로나 전 추석은 가족을 보러 내려가거나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TV에서 고속도로가 막힌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코로나 때문에 보고 싶은 가족을 못 본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제 리볼을 다 그렸어요. 한복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옷은 파스텔톤의 저고리입니다. 제가 전주 한옥마을에 놀러 갔을 때 친구들과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러 다녔어요. 한복을 대여하는데 보통 요즘은 파스텔톤 저고리와 치마를 많이 입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런 연핑크색 한복을 입었답니다. 생각나서 그려봤어요. 다음은 색동 저고리입니다. 아가들이 입으면 정말 귀여운 색동 저고리를 그렸어요. 그 다음은 생활 한복 반팔 저고리예요.
심플한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추만 달아줬어요. 이제 치마를 그릴게요. 첫 번째 치마는 핑크색 치마입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과 꽃무늬를 은은하게 넣어줬어요. 심심할 법한데 치마에 무늬를 넣어주니까 더 풍성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정말 단순한 붉은 치마예요. 이 생활 한복 치마는 조금 짧고 펑퍼짐을 덜하게 그려줬어요. 일상생활에서 입어도 많이 걸리적거리지 않고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좀 중점으로 그렸어요. 이제 액세서리도 그릴게요. 꽃과 복주머니 가방을 그렸어요. 복주머니 가방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도 자주 들고 다니는데 편하고 너무 귀여워요. 제 취향 저격입니다. 머리에도 머리핀과 여러 장신구를 그려요. 이제 신발을 그릴게요. 꽃신과 다양한 신발을 그려요.
이제 옷을 하나하나 입혀볼게요. 먼저 생활 한복 세트입니다. 가방이랑 장신구, 신발을 입혀요. 이 스타일도 이쁘지만 저는 꽃신이 더잘 어울릴 듯 싶네요. 그 다음은 파스텔 톤 핑크 한복을 입혀요. 장신구들도 다 꽃으로 꾸며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색동자고리 세트입니다. 주머니 가방도 알록달록한 것으로 들게 해줬어요. 이렇게 코디 3개가 뚝딱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코디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운데 파스텔 톤 핑크 한복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 옷으로 픽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